구독하면 부자 되는 정보 채널 여순광TV. 여순광TV. 청약전 어떤 타입을 고를지, 조망은 어떤지 참 궁금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시방 프로지오 더 퍼스트 드론뷰를 보고 있어. 웜이 뭐가 날아드네. 드론 총각, 이것이 조감도 맞아요. 놓치셨다면 다시 돌아와서 드론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또 해당 타입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위치가 표시되니 참고해서 드론뷰를 보신다면 더욱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드론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론뷰랑 깨. 여기서 잠깐, 성공 청약을 위한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지금 꼭 눌러주세요. 저층에서부터 올라가니께 꽉 붙들고 계시랑께. 자, 올라가 보겠소. 106동 부지 상공 최하층 높이에서 출발한 드론뷰입니다. 포인트 지점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정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입니다. 여기가 포인트 지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순간이 지상 50m 구간입니다. 중층 이상부터는 조망이 확보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홈 플러스 건물을 넘어 조망권이 펼쳐집니다. 언니, 여짝도 국가정원 뷰여? 좁게 멀긴 한디 근다고 볼 수 있겠제?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이미 조성된 상업 인프라 중심에 있는 만큼 편의시설과 매우 가까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이 110은 뷰가 없자네. 이 짝은 뷰가 있는 갑네. 근다고 볼 수 있겠제? 이 짝은 뷰가 있고만. 구조만 매매 들면 사고 싶은 생각은 드네. 가격은 나왔단가? 7월 초에 모델하우스 오픈한다 하던디. 거 앞에서 보더라고. 왼쪽은 연양삼지구와 해룡천이, 가운데는 풍덕지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른편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도 보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 지점입니다. 125m 상공뷰입니다. 멀리는 순천만과 첨산이 보입니다. 최고층에 가까워질수록 조망이 시원해집니다. 누님들, 청약에 참고하셔요. 구조만 잘 나오면 한번 생각은 해볼만 하긴 하네. 지금 구독을 눌러 놓칠 수 없는 알찬 정보를 꼭 챙기세요. 지금 엔딩 영상을 눌러 다른 앞동의 뷰도 확인해보세요.